넘어갈 용의는 충분히 있다. 오, 그만큼 지플립5가 괜찮다. 여전히 100만 원이 확 넘어가 버리면은 부담이 확 되는 것도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거 얼마짜리죠? 이거 한 170만 원 정도 하는 것 같은데, 좀 비싸긴 합니다. 이게 또 용량도 큰 거여가지고. 자, 오늘은 테크위크 시간인데요. 이번에도 굉장히 다양한 소식 준비했죠? 네, 이번에 좀큰 소식이라면 큰 소식이 나왔는데, 이번에 지플립5 여러분들이 굉장히 기다리고 있죠. 이 지플립5의 실물로 추정되는 사진이 유출되었습니다. 이 사진을 보면 굉장히 좀 재미난 점이 많이 있어요. 맞아요. 일단 화면이 굉장히 커요. 원래 지플립보다 한두 배는 넘게 커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거의 이제 뭐 수치상으로 두 배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게 기존 거보다는 훨씬 더 커진 느낌이 난다. 뭐그 정도는 충분히 와닿는 것 같아요. 그리고 좀 특이한 게 케이스가 옛날 케이스와는 다른 좀 범퍼 느낌의 케이스? 그런 느낌이 나는 것 같은데, 이렇게 되면은 뭔가 이 색상을 좀 보기 힘들어지지 않을까? 뭐 이렇게 생각도 드는 것 같아요. 이 사진으로 봤을 때 정확하진 않지만, 이 모델의 경우는 아마도 이 외부 색상도 검은색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뭐랄까, 특별히 이질감은 없는데, 근데 그런 생각은 좀 드는 것 같아요. 만약에 이 외부 색상이 다른 색이었다, 그러면 좀 이상하지 않을까? 일단 어떤 색상이 나올지는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 전면에는 색상이 잘안 보일 수 있다. 이 정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특이한 게이 화면 모양이 좀 특이한 것 같아요. 이게 약간 윈도우의 폴더 모양? 그런 것 같은데, 정사각형은 아닌 느낌이에요. 그죠? 약간 여러분들 그 윈도우 폴더 보면은 윗면에 요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표현해 줘도 요렇게 하고 요 아래 박스처럼 돼 있잖아요. 그 윗부분에 약간 좀 독특한 형태를 하고 있습니다. 약간 윈도우 폴더 같긴 하네요. 그래서 이 부분으로 뭐할수 있다고 하지 않았나요? 여기에 이제 뭐 상태 표시 같은 거, 이제 와이파이나 블루투스 아니면 뭐 셀룰러 이런 게 아마 뜨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고요. 이 이미지를 보니까 카메라 같은 경우는 이제 원래대로 듀얼 카메라로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옆면도 보면은 버튼도 기존과 비슷한 모양인 것 같은데, 특이한 건 접었을 때 완벽하게 딱 접히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이게 무슨 힌지가 좀 바뀌어서 이렇게 된다고 하는데. 원래 이번에 이 힌지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변화가 있을 거다, 이렇게 예측을 했어요. 이번에 기존과 다른 물방울 힌지? 그게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이 물방울 힌지가 완벽하게 접힌다고 합니다. 맞아요. 이 물방울 힌지는 접힐 때 약간 이 디스플레이가 말려 들어가면서 완벽하게 이렇게 딱 접히는 그런 힌지인데, 근데 또 장점이 화면 주름이 또 많이 사라진다? 뭐 이런 얘기도 있어요. 되게 좋은 점 많이 얘기해 주는데, 그럼 단점은? 단점은 이제 내구도가 약하다, 뭐 이런 게 있는데, 삼성이 이걸 좀 해결했다, 이런 소문이 지금 돌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방울 인지는 그 방수도 안 된다고 알고 있는데, 그것도 그럼 해결이 된 건가요? 지금 그것도 원래 지플립 4 같은 경우는 IPX8 등급의 방수를 지원했는데, 이번에도 역시 IPX8 등급의 방수를 가지고 나올 거다, 이런 예상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물방울 힌지를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방수가 된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리하면은, 삼성이 이번에 새로운 물방울 인지를 개발했는데, 거기에 방수도 지원이 되고, 그리고 여러 가지 기존의 물방울 인지 갖고 있는 장점까지 다 같이 갖고 온, 굉장히 좀 그러면 좋은 그레이드가 될수 있겠네요. 그리고 배터리도 되게 사람들이 궁금해 하는데, 배터리는 이제 플립 같은 경우는 작년에는 3700mAh가 들어갔잖아요. 맞아요. 이번에 좀 개선이 되나요? 일단 좀 안타까울 수도 있는데, 배터리는 동일하게 들어간다고 합니다. 동일하게 3700mAh가 지플립5에 들어가고, 그런데 한 가지 좀 좋은 건 기존보다 조금 더 효율성이 좋은 칩셋이 들어간다고 해요. 이게 S23에 들어간 스냅드래곤 8 second generation for galaxy. 아무튼 이번에 스냅드래곤 8 2세대가 여기 들어갈 예정이라고 합니다. 배터리 효율이 칩셋이랑 굉장히 긴밀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좀 칩셋이 좋은 칩셋으로 바뀌는 거는 배터리에 그만큼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고 볼수 있겠죠. 작년에 그 지플립4가 저희가 배터리 테스트를 했잖아요. 그때 했지. 굉장히 놀라운 결과가 있었죠. 그러니까 거의 저희가 기대도 안 했는데, 7시간을 넘게 기록을 했던 걸로 맞아. 기억을 하고 있어요. 플립 3도 그렇고, 뭐그전 세대도 그렇고, 진짜 게임을 하면 배터리가 흔히 녹는다고 표현을 맞아요. 하잖아요. 근데 그래서 저희도 테스트를 할 때, 와, 이거 뭐몇 시간이나 갈까 했는데, 생각보다 되게 오래 가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효율이 좀 좋아졌구나. 어쨌든 이번에 이제 화면이 커지면서 배터리 사용량도 증가를 할 텐데, 뭐 이런 효율이 좋아지기 때문에
배터리 사용 시간은 Z 플립4와 비슷하다. 그리고 또 얼마 전에 보니까 이 Z 폴드5의 벤치마크 점수도 유출이 되었더라고요. 벤치마크 점수를 보면 멀티코어가 5000점 이상이 나왔는데 거의 뭐 그러면 그 정도면 이제 아이폰 비든 이제 비빌까지는 모르겠는데 비빌 수 있는 정도 이제 아이폰이랑 약간 이제 비빌 수 있는 정도 적어도 같은 티어에 올라왔다. 삼성의 제품이 성능이 올라가면 저희야 좋죠 뭐. 당연히 좋지 뭐 아무리 애플 제품이 좋다고 해도 네. 서로의 또 다른 점이 있잖아요. 자 어쨌든 이제 Z 플립5와 Z 폴드5의 공개가 얼마 남지 않았죠.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이제 갤럭시 이제 하반기에 하는 언팩 같은 경우에는 원래 8월 초에 합니다. 근데 이번에는 한 주 빠르게 7월 마지막 주에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15일 빠르게. 아, 한 주가 아니야? 9주? 그래? 작년에 8월 10일 날 했대. 제가 그것까지는 몰랐어요. 아무튼 이번에 언팩 날짜로는 지금 7월 26일로 알려지고 있죠. 그리고 특이하게 우리나라에서 언팩을 한다고 합니다. 와 진짜? 원래 막 라스베가스나 뭐 이런 데서 했잖아. 근데 진짜 우리나라에서 한다고? 이번에는 아침에 할 수도 있는? 뭐 그런 상황? 공개. 아무튼 이번에 그러면 공개가 좀 빨리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뭐 이렇게 갑자기 좀 기존보다 빠르게 한 뭐 그런 이유가 있나요? 아무래도 9월 달에 아이폰이 나오다 보니까 출시 간격을 좀 멀리 떨어뜨리면 삼성 입장에서는 좀 유리하다. 유리하니까. 그리고 최근에 구글에서 또 폴더블폰이 나왔죠. 픽셀 폴드. 아 픽셀 폴드. 얼마 전에 출시를 했어요. 그것도 좀 영향이 있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좀 구글에서 만들다 보니까 이게 사람들 관심이 좀 많이 가는 것 같습니다. 이제 외국에서는 뭐 구글도 굉장히 좀 강력한 그런 경쟁자이기 때문에 그치. 신경을 안 쓸 순 없다. 그리고 보니까 이번에 가격도 사람들이 굉장히 관심이 있어 하는데 가격은 이번에 뭐 오르나요? 뭐 내리나요? 뭐 변동이 없나요? 그 최근에 오른다는 기사가 한번 나온 적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굉장히 아 이건 좀 아니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Z 플립5 같은 경우는 동결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리고 폴드 같은 경우는 특이하게 조금 더 내려갈 수도 있다고 해요. 그래서 폴드를 좀 기다리시는 분들한테는 이번이 좀 찬스이지 않을까. 근데 진짜로 저는 폴드는 솔직히 제가 플립을 계속 얘기했지만 폴드 같은 경우는 비쌉니다. 그죠. 뭐 190만원대? 라고 해도 뭐 199만원 막 이러니까 사실상 200만원 뗀 거죠. 사실상 여전히 100만원이 확 넘어가 버리면은 부담이 확 되는 것도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거 얼마짜리죠? 이거 한 170만원 정도 하는 것 같은데 좀 비싸긴 합니다. 이게 또 용량도 큰 거여가지고. 자 여기까지 이제 폴더블 얘기였고요. 이어서 아이폰 얘기도 좀 해보려고 해요. 바로 얼마 전에 아이폰 15 프로 맥스에 케이스가 유출이 되었다고 소식이 나왔습니다. 언제나 매년 나오는 소식이긴 한데 굉장히 좀 특이한 부분이 하나 있어요. 바로 이 음소거 스위치인데 이 기존보다 조금 더 넓게 파져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흔히 알고 있는 이 음소거 스위치가 지금 원래 그 누르는 액션 버튼으로 바뀐다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요거의 면적이 좀 넓어졌다는 뜻인가요? 그죠. 이 버튼 자체가 좀 더 커지면서 넓게 파인 거죠. 그 한마디로 좀 더 누르기 쉽게. 맞아 맞아. 좀 더 버튼처럼 만들었다. 그리고 이게 또 특이한 게 카메라를 찍을 때 여러분들 그 반셔터 아시죠? 살짝 누르면은 초점 잡아주는 거. 그럼 이제 여기가 액션 버튼이라고 치면은 여러분들 카메라처럼 이렇게 살짝 누르면 이제 초점이 잡히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세게 누르면은 착착 찍히는 거고 뭐 그런 기능도 있다고 하고요. 어쨌든 되게 다양한 기능이 이 액션 버튼에 추가가 될 수 있다. 좋네. 그리고 그 카메라 이제 부분을 보면 카메라 범퍼 있죠. 카메라 보호하는 부분 케이스에 여기 이게 지금 여기. 이것도 이제 프로 맥스인데 이것도 엄청 커요. 근데 진짜. 이번에 나온 케이스의 이 후면부를 보면은 훨씬 더 튀어나와 있어요 이게. 카메라가 좀 더 두꺼워진다? 뭐 이런 얘기겠죠. 한마디로 여기의 두께가 더 이 카툭 티가 더 두꺼워진다 소리네. 맞아. 솔직히 이제는 뭐 스마트폰인지 카메라인지 약간 전화되는 카메라. 어쨌든 Z 플립 5와 이제 아이폰 15 이번에 Z 플립 5가 굉장히 많이 바뀌는데 어때요? 뭐 만약에 아이폰에서 넘어갈 생각이 있는지. 근데 이번에는 갈만한 느낌은 있는 것 같아요. 확실히 좀 많이 변했고 그리고 또 무엇보다 마음에 드는 게 이제 외부 화면이 커졌다는 게 저는 좀 마음에 들어요.
이걸 닫고 열고 할 때가 은근히 좀 불편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겉면에서 이제 외부 디스플레이에서 되는 게 좀 많았으면 좋겠다. 그런 게 반영이 된다면 확실히 좀 많이 괜찮은 제품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들고, 근데 아이폰 50 살 것 같아요. 아, 저는 개인적으로 고민이 되는 게, 원래 폴더블폰을 리뷰는 했지만 선호하는 편은 아니었거든요. 왜냐면은 그 열고 닫는 게 좀 귀찮다? 이런 게 좀 있어가지고. 근데 안 열고도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게 많아지면 좀 관심이 생기는 것 같아요, 지플립에 대해서. 다른 것보다도 그 외부 화면으로 뭔가 영상 같은 걸 봐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조그맣게라도 영상을 볼 수 있다던가 메시지라도 밖에서 보낼 수 있으면 훨씬 더 편하게 쓸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아, 저는 어쨌든 이번에 외부 화면 때문에 넘어갈 용의는 충분히 있다. 오, 그만큼 지플립 5면 괜찮다. 그리고 뭐 배터리도 뭐 테스트 해봐야 알겠지만 어쨌든 지플립 4 정도 나온다면 뭐 딱히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지플립도 삼성이 좀 이를 갈고 이번에 내놓은 것 같아요. 정말 많은 부분이 좀 개선이 되는 것 같고. 맞아요. 정말 여러분들이 좀 많이 묻는 질문이, 진짜 지플립 5랑 뭐 아이폰 이번에 15 중에 뭘 사야 되냐, 이렇게 좀 많이 물어서 오늘은 간략하게 저희의 의견도 같이 전달을 해드렸고요. 어쨌든 뭐 오늘은 지플립5와 아이폰 15 뭐 이런 얘기를 쭉 해봤는데, 이제 곧 나올 스마트폰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관심도가 높아서 이렇게 한번 준비를 해봤고요. 저희의 그 어색한 투샷 나쁘지 않죠? 조금씩 개선이 되고 있습니다. 아무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이 좋았다면 좋아요와 구독 제발 좀 해줘라 이제.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고요. 그럼 바이.